자,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요런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 자, 여기도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글씨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물감이 막 이렇게 터지는 듯한 뭔가 막 터지는 듯한 요런 느낌들이 나 있는데 뒤에 이미지는 그대로 여기 페리스라는 요런 게 있어도 파리라는 게 있어도 뒤에 이미지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 뭔가 지금 뚫린 듯한 요 느낌에, 그죠? 자, 요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기존에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레이어 마스크 수업할 때 사용했었던 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얘네는 자, 요번에 이제 그룹이라는 부분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복수 선택입니다.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복수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이 됩니다. 그죠? 그룹이 돼요. 얘는 배경이 될 겁니다. BG. 백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글씨를 넣어 볼게요. 글씨를 자, 제 타이틀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글씨는 약간 좀 두껍거나 큼직큼직해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요 글씨를 조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뭐 글씨 자체는 키우고요. 그리고 글씨체 자체 폰트 타입을 자, 윈도우에 캐릭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현재 나눔 고딕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글씨가 되게 두툼해요. 두툼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사이즈 딱 맞춰서 이 정도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뒤에 있는 일단 이미지가 요 이미지가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요 글씨 안에 있는 글씨 안에만 그 모양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새로운 기능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글씨 여기 앞에 모양 있죠. T 모양, 레이어의 T 모양이 있는데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글씨가 선택이 돼요. 그죠? 글씨가 선택이 됩니다. 글씨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 BG, 백그라운드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씨는 눈을 꺼줍니다. 자, 그럼 글씨만 요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보여져요. 그죠? 안 보여지시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씨를 썼어요. 그죠? 여기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요 글씬 모양 그대로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글씨 T 모양 앞에 있는 요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요.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 요 글씨 레이어 눈은 꺼 주셔도 돼요. 일단 선택은 했으니까. 그리고 그룹 BG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 주시면요. 요렇게 글씨 모양대로 뒷 배경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경이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요 모양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친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는 글씨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브러쉬로 찍어준 거예요. 브러쉬 모양으로 이렇게 터지는 요게 유료 브러쉬인데 요 유료 브러쉬를 가지고 작업을 해준 겁니다. 지금 저희는 유료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자, 브러쉬 툴을 여기 유료 브러쉬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자, 요렇게 떠요. 요렇게 요런 것들이 그래서 보니까 일단 브러쉬 양이 굉장히 많네요. 자, 요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요렇게 있나요?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뭐 물방울, 잉크방울 떨어진 것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요거를 사용을 한다면 얘를 여기 레이어 마스크에서 지금 흰색 부분이 요렇게 모양 뒷배경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이트로 칠해 주시면 돼요. 화이트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클릭 보여지죠?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을 또 바꾸죠. 다른 걸로 요걸로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얀색으로 가려지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블랙으로 바꿔준 다음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게 이렇게 그러면 글씨도 가려지죠. 자,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 다음 다른 걸로 또 한 번 더 발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자 요거 넣어줬더니 자 그나마 조금 쓸만한 모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만큼 여기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브러쉬 기능은 지금 얘가 요 방향으로밖에 안 잡혀 있는데 브러쉬 방향도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 그 바꿔가지고 방향도 돌려서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브러쉬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은요. 윈도우에서 브러쉬라는 패널이 있어요. 브러쉬라는 패널을 보시면은 자, 옆에 요렇게 제 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방향을 여기 동그라미 방향이 있어요. 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브러쉬 모양도 바뀌어요.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타이틀 같은 거 제작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